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 가즈 전입니다. 아, 제가 예전에 SMC 여기 산타모니카에서 살 때 제가 굉장히 자주 오던 음식점이 있습니다. 예, 바로 여기가 거긴데요. 예, 바로 여기였거든요. 예, 여기가 이제 소텔이라고 산타모니카 근처에 있는 일본 타운이에요. 예, 일본 타운인데 여기에 예전에 라면집이 있었습니다. 라면집. 예, 일본 라면집이 있었는데 여기 자주 왔었는데 그런데 문을 닫았더라고요. 예, 문을 닫았고 어? 뭐야? 그리고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던 음식점이 있었거든요. 여기 허비컬이라고 해가지고 네, 카레집이 있었는데 망했네. 없어졌어요. 아, 여기 허리커리 있었는데. 아, 여기. 네, 여기 있었거든요. 허리커리. 여기에 팔고 있는 치킨 파스타가 무지하게 맛있는데. 아, 문 닫았네. 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인가? 예, 그리고 여기에 건너편에도 여기 니지야 마켓이 있죠? 여기도 일본 마켓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일본 타운이라 가지고 예, 일본 마켓이랑 그리고 일본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여기 미도라는 데 있잖아요. 여기 원래 미도 말고 카레하우스가 있었거든요. 아, 제가 또 카레를 또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 그 카레하우스가 망하고 미도라는 데가 생겼습니다. 예, 요 미도라는데 제가 다른 지점에서 한번 먹어봤거든요. 뭐 카레는 먹을만한데 그런데 돈가스 있지 않습니까? 예, 돈가스랑 그리고 햄버거 스테이크. 와, 저기 맛있더라고요. 예, 요 미도. 예, 미도. 예, 미도 맛있습니다. 예, 맛도 괜찮고 뭐 가격도 나쁘지 않아요. 예, 대략 한 11불, 12불, 13불 그 정도 하거든요. 예, 카레만 먹으면 또 굉장히 싸요. 카레만 먹을 때는 7불밖에 하지 않고 예, 저기 맛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미도 예, 그러니까 일본 음식 좀 땡기시면은 저기 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비열드 파파 있죠? 예, 여기 굉장히 유명한 크림이 들어간 그 퍼프 보고 파는 데거든요. 크림 퍼프. 예, 크림 퍼프 파는 요 비열드 파파도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안에는 마트가 있는데 아, 제가 예전에 여기 살았을 때 여기서도 장을 뭐 자주 갔었죠. 예, 그럼 오랜만에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볼까?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일본 니지야 마트고요. 네. 일본 마트는 이렇게 항상 음료수가 이렇게 먼저 있더라고요. 네. 음료수 먼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도시락. 네, 일본 도시락이 또 맛있잖아요. 네, 일본 도시락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종류의 도시락이 있는데 아, 일본 도시락은 쌉니다. 6불 50이래요 이게. 기가 막히네. 네, 그리고 이렇게 돈가스 샌드위치 4불 50, 햄앤에그 샌드위치 4불. 항상 일본 도시락은 싸더라고요. 여기 도시락 진짜 많다. 여기도 다 도시락이에요. 이야, 도시락 굉장히 많고요. 여기 이렇게 돈가스 카레도 6불 99 좋습니다. 예, 가격도 굉장히 괜찮고 예, 그런데 여기 사람들 굉장히 많네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일본 마트들 보면은 항상 이렇게 좀 조그마더라고요. 예, 조그만데 조금 알차고 예, 또 여러 가지 또 많이 팔고 하지만 좀 비싸다라는 거 좀 비싸고 그리고 도시락 많은 거 제가 또 도시락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아, 예전에 제가 여기 살았을 때 여기서 장도 보고 그랬거든요. 예, 제 친구는 간장이랑 밥, 고추장이었나? 예, 고추장이랑 밥만 먹고 막 그랬었는데 예, 그때도 굉장히 가난했었죠. 저는 항상 가난한 백수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간에 여기 한번 예, 잘 둘러봤고요. 아, 정말 추억 돋네요. 추억 돋고 예, 그럼 저는 예, 다른 데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일본 음식점들이 또 새로운 데가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예,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그런 소텔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소텔 여기 일본 타운 한번 저랑 같이 걸어 다녀보자고요. 예, 예전에는 있지 않았던 예, 다이소도 여기 있고요. 한국에는 이제 다이소가 하나에 또 1,000원씩이잖아요. 기본 아이템이 예, 여기 미국 다이소는 하나의 기본 아이템이 1불 50입니다. 예, 1불 50도 뭐 무지하게 싸죠. 다이소 여기에 이렇게 있고요. 아,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아, 지하주차장도 있습니다. 지하주차장도 있고 다이소도 이렇게 있고 예, 다이소 이런저런 거 사기 참 좋죠. 예, 다이소도 이렇게 있고요. 아, 정말 안타까운 게 아, 여기 저기 진짜 맛있었거든요. 예, 허리커리 굉장히 맛있었고 그리고 여기 중간쯤에 원래 라면집이 있었는데 거기도 가격이 괜찮고 맛있었어요. 제가 SMC 다닐 때 여기 자주 와가지고 라면을 먹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예, 그 당시에 라면 예, 여기서 팔고 있는 그 소유 라면 예, 간장 라면이죠. 무지하게 쌌었습니다. 예, 단돈
5불 50인가? 무지하게 싸죠? 아, 그리고 여기 서울 두부라고 해가지고 순두부집이 있는데, 아, 여기 소문 났더라고요. 산타모니카에 있는 이 서울 두부, 예, 서울 순두부. 순두부집 장사 엄청나게 잘 된다고. 여기 가끔 올 때마다 지나다니는데 정말 사람 많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여기, 아, 여기 정말 오랜만이다, 여기도. 아, 저 헐카레가 망했다는 게 좀 안타깝네. 예, 여기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서울 토프. 여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서울 순두부집 진짜 사람 많다고 그러는데 지금 또 별로 없네. 그리고 아, 여기 뭐야, 아, 여기도 서울 토프구나. 네, 여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네, 일본 장난감도 이렇게 파는 데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티 같은 거, 네, 버블티 팔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화장품 가게, 그리고 선물 가게, 네,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여기 뭐야, 아, 테이스티 누들 하우스. 네. 예전에 이게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일본 라멘집이었거든요. 여긴가 여긴가. 아, 그 당시 그거 재밌었는데, 그거 맛있고 좋았는데 가격도 싸고 그렇고요. 아, 여기가 또 라멘집이네. 네, 여기 또 라멘집이네요. 네, 라멘집이 이렇게 있고요. 네, 여기 뭐야? 여기도 라멘집인가? 아, 근데 왜 허리카리가 망했냐? 여긴 빵집이고. 예, 여기가 원래 허리커리어 집이었거든요. 야, 이거 진짜 오래됐었는데. 예, 제가 여기 작년에도 와서 먹었었거든요. 저희 애들이랑. 아, 그런데 망했나요? 아, 아깝다. 저기 치킨 파스타 진짜 맛있었거든요. 정말 아깝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수지야 LA 여기 라면집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 또 굉장히 또 유명한 라면집이라고 하는데, 예,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맛있나? 예, 그리고 여기 옆에를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예, 또 뭐 버블티나 뭐 소미소미 그런 디저트류를 이렇게 또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소미소미 또 저 아이스크림 또 맛있죠? 예, 소미소미 있고, 또 옆에는 뭐 블랙 쉽 버거, 예, 그런, 예, 햄버거 집도 있고, 여기는 이제 커피 집도 있고요. 예, 노블티네, 여긴 노블티라는 데도 있고. 아, 라멘집 배가 고프면은 하나 먹을 수도 있을 텐데 별로 지금 배가 안 고파가지고 라멘집 사람들이 저 밖에서 굉장히 또 많이 사 먹네요. 예, 수지야 LA. 예, 이런 데도 있고, 여기 뭐야? 농 LA. 아, 요거는 베트남 음식이네요. 베트남 그 샌드위치 이런 거 팔고 있고, 예, 스시 스탑. 예, 무슨 게임 스탑 같이 이렇게. 그렇게 간판을 해놨네. 요런 데도 있고, 예, 그리고 여기 뭐야? 모던 차이니스. 예, 중국 음식점도 이렇게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뭐야? 소바 플레이스. 예, 아, 이렇게 또 소바도 또 파네요. 소바도 이렇게 파는 데가 있고요. 아, 저기에 또 마루가메 우동. 저기 우동집이 있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우동집. 아, 제가 그 짜장면하고 우동을 또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저기 또 마루가메 우동집이 저기 있습니다. 아, 여기 뭐 누들집이 굉장히 많네. 여기 마루가메 우동집 있으면은 그 옆에, 예, 킬러 누들이라고. 여기도 뭐야? 수지타? 아, 수지타가 수타인가? 예, 수타 라면집이 또 저기 있네요. 예, 그리고 그 옆에 뭐야? 스시집이네. 여기 스시집도 이렇게 있고, 뭐 블랙 마켓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스시집. 저는 스시를 안 먹어가지고 그렇고요. 네, 킬러 누도, 네, 이런 것도 있고. 아, 여기가 대박이죠. 네, 마루가메 우동. 이게 일본에도 있는 건데 가격이 대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그냥 보통 우동 있잖아요. 네, 그냥 보통 우동 5불 50부터 시작을 해요. 지금 2021년에 우동 LA에서 5불 50에 먹는다라는 거, 아이고 시끄러. 예, 말도 안 되죠.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그렇게 지금 팔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뭐야, 빅보이라는 데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핫라드라는 이런 옷을 파는 데가 있는데, 오, 이거 제가 있는 건데, 아, 이건 또 스프림 버전이네. 예, 스프림 버전의 요, 예, 미니바이크도 있습니다. 야, 그리고 여기는 무슨 포장마차 같이 해놨네. 예, 예, 누들 뭐 냉면집이네. 냉면집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아, 저기 뭐야, 카레집이다. 타이거 띠그레 커리 누루. 예, 커리하고 누를 파는 데네. 제가 카레하고 요 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 두 개 다 있네요, 저기. 와, 그리고 이거 뭐야, 아, 여기 크레페집이네. 밀레 크레페집인데, 아, 뭔가 굉장히 맛있어 보이네, 여기. 밀레 크레페집. 크레페 마카롱 초콜릿 크레페 마카롱 초콜릿 크레페. 어, 똑같은 말 계속 써 있구나. 네, 굉장히 또 맛있어 보이는 이런 크레페집도 있습니다. 네, 가격은 뭐 8불 20? 네, 그 정도 하네요. 뭐 한 10불 정도 하네. 맛있어 보이네. 나중에 애들이랑 오면 한번 먹어볼게요. 네, 띠그레 저기도 뭐 괜찮아 보이고.
예, 포켓집도 있고요. 이 포켓라는 것은 망했네요. 리스 적혀 있고요. 예, 이뺑 타이완 프루티. 아, 저긴 또 타이완 프루티네. 저기도 맛있어 보인다. 되게 이쁘게 생겼네. 그리고 여기는 예, 비 스윗이라는 데도 있고, 예, 여기는 모르겠네. 예, 그렇고요. 예, 그리고 여기는 아, 길을 건너게 됐다. 아, 덥다. 와, 여긴 또 뭐야? 이거 또 굉장히 멋있게 생겼네. 아, 샤브샤브 집이네요. 예, 미주 212도. 예, 여기는 샤브샤브 집인데 문을 안 열은 것 같네. 예,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사람이 엄청 서 있네. 이거 뭐야? 프라임 타코 집이네요. 와, 여기 맛있나 봐요. 예. 소노리타스. 예, 소노리타스. 예, 프라임 타코 집. 사람들 굉장히 많고요, 여기. 그리고 이건 뭐야? 아, 이거 뭐 되게 이쁘게 생겼다. 예, 샹들리에도 있고. 예, 스시집이네요. 예, 스시집. 그런데 사람이 별로 없네요. 예, 그리고 아까 전에 봤었던 이 타이완 푸티 집인데, 와, 앞에 이렇게 다 나무로 돼가지고 되게 멋있다. 되게 이쁘게 생겼네요, 여기. 예, 타이완 푸티 파는 데라고 합니다. 예, 안에는 이렇게 생겼고, 되게 이쁩니다. 이쁘게 잘 만들어 놨네요, 여기. 예, 가격은 4불 24에서 한 6불 50? 7불, 뭐 가격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예, 그리고 이렇게 예, 보바도 넣을 수 있고, 여기 가격 괜찮네. 여기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예, 나중에 저희 애들이랑 오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카레랑 면집. 예, 메냐 띠그레 커리 누로. 카레 라면이 12불 50, 예, 카레 수께맨 11불 50. 예, 카레 라이스, 되게 비싸네. 16불 75. 오, 카레, 그 돈가스 카레 13불 75. 예, 뭐 그렇게 그냥 가격이 그 정도. 아, 요즘 그 가격이네요. 뭐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그나저나 저기 마루가메 우동이 최고죠. 우동 지금 2021년도에 우동 한 그릇을 5불 50에 먹을 수 있다. 예, 저거보다 더 가성비 있는 우동집은 없습니다. 예, 혹시 여러분들 배가 고픈데 돈이 좀 별로 없다? 예, 저거 추천드려요. 예, 마루가메 우동집. 예, 혹시 여기 산타모니카 컬리지 다니시는데 좀 이제 돈이 없다 그러시면은 저거, 예, 마루가메 우동 드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야, 여기 되게 멋있다. 예, 멋있게 생긴 이거 바도 있고요. 아, 여기도 굉장히 다 멋있네. 예, 여기도 뭐야. 여기도 킬러 누드. 예, 아까 전에 봤던 데구나. 여기도 라면집이고, 라면집이 굉장히 많네. 예, 라면집이 굉장히 많고요. 예, 마루가메 우동. 우동하고 템프라. 예, 템프라. 예, 템프라. 예, 그리고 스시집. 저야 뭐 스시 안 먹으니까. 패스, 패스. 와, 여기 뭐야. 수지타 알티산 누로. 야, 이거 라면집인데 굉장히 이쁘게 생겼습니다. 어우, 시끄러. 와, 여기 라면집인데 건물이 전부 다 풀로 뒤덮여 있어 가지고 되게 이쁘네요. 되게 이쁜 요거 라면집이 있는데 여기 가격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라면집 가격이, 이야, 장난 아니다. 엄청 비싸다. 예, 차슈 라면 18불 라지. 예, 그냥 라면 14불. 진짜 비싸네. 14불이네. 예, 제일 싼 게 13불. 조그만 거. 그 차슈 많이 들어간 것들은 19불. 아, 엄청 비싸네요. 네, 굉장히 비싼, 아주 갸비싼 라면집이네요. 갸비싼 라면집. 네, 소텔은 좀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오나. 네, 굉장히 비싸네요. 저는 저게 짜인 것 같아요. 네, 마루가메 우동 5불 50짜리 우동. 네, 우동 그냥 플레인 우동 5불 50짜리 그게 짜인 것 같고요. 아, 여기 또 다 돌아봤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산타모니카 이 SMC 근처에 있는 일본 타운인데,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일본 식당들, 맛있는 식당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여기 일본 마켓도 조그맣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자주 오는 곳이거든요. 저도 여기 산타모니카에서 살 때 여기 와가지고 장을 봤었어요. 예, 그랬었는데 굉장히 또 오랜만에 한번 와가지고 또 추억을 한번 더듬어 봤네요. 혹시 여러분들 이제 산타모니카에 사시거나 아니면 여기 산타모니카 컬리지 다니시는 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맛있는 라면도 드시고, 뭐 우동, 예, 우동 여기 5불 50짜리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거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